진짜 오랜만에 TV 떨어져서 출근하자마자 주워놨어요. 어제는 비도 많이 오고 습해서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구독자님이 알려주셨던 방법인데, TV 잘 떨어질 때는 여기 뒷면을 화일로 좀 갈아서 붙이면 좀더안 떨어지고 오래 간다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럼 이제 제자리를 찾아줄게요. 예약이 늦게까지 있어서 중간에 간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릭 요거트를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게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여기 주변에 있는 요거트 가게를 미리 선점해놨고 바로 주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 메뉴도 다 골라놨어요. 요렇게 생긴 그릭 요거트 주문했어요. 이제 요거트 기다리면서 택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한 개의 택배가 있어요. 브이컷 커버링 파트랑 이거 너무 귀엽죠? 이달의 아트에 들어가 있는 핑크색 불가사리 파츠예요. 이거랑 또 같이 들어가는 제품은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단독으로 붙여도 예쁜데 다른 파츠들과 레이어드하면 더 빛을 발하는 파츠여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프레임도 스와로브스키로 되어 있는 이 프레임 파츠예요. 생각보다 배달이 엄청 빨리 왔어요. 요 과자는 서비스로 주신 것 같아요. 짜잔!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꾸덕함이에요. 이런 맛이군요. 오늘은 이렇게 입을 거예요.
만들어볼 아트는 피오떼 일피오레 컬러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파스텔 레이스 스와프레임 파츠가 컬러가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들어볼 건데 그렇게 하면서 포린 테라조 컬러까지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할 팁 스탠드는 피오떼 거예요. 이렇게 꽃받침 모양이에요. 일단 이렇게 투톤 그라데이션을 해줬습니다. 포린 테라조에서 제가 제일 애정하는 G26번 컬러예요. 정말 휘뚜루마뚜루 사용이 가능한 컬러입니다. 그라데이션은 위에다가 이렇게 레이스 프레임 파츠를 붙여줬고요. 이제 이 안에다가 방금 칠했던 포린 테라조 컬러를 칠해볼 거예요. 일단 큐어할게요. 틀 안을 채우면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상태에서 엄지 파츠에도 이렇게 엠보로 올려줬어요. 짜잔! 지금부터 하기 좋은 가을 세미아트 완성했습니다. 오! 여러분 오랜만에 여름 컬러가 들어왔습니다. 컬러는 이렇게 당겨서 열면 되는 거고요. 이름은 썸머 크러쉬입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광경입니다. 너무 잘 보이네요. 오늘은 드디어 제가 미루고 미루던 셀프 패디를 하는 날이에요. 그전에는 제가 연하게 흐리게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 반응도 너무 괜찮고 자라도 티가 많이 안 났어가지고 오늘도 그냥 심플하고 간단하게 자라도 티가 안 나게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혼자서 셀프 패디 하는 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간단하게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비블라 포린테라조 컬러를 그냥 단색으로 바를 거예요.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디에는 원더베이스로 바를 거예요. 저번에도 발랐었는데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패디의 픽입니다. 여러분, 저 방금 까먹을 뻔했어요. 저의 필수품, 언더필 오프. 이것부터 바르고, 이 베이스까지 바르고 올게요. 바로 포린테라조 컬러를 발라도 되는데, 저는 마이오 백설제를 한번 깔아준 다음에 바를게요. 제가 바를 컬러는 G26번이에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컬러여서 이런 색상이에요. 짜잔! 보이시나요? 이렇게 원콧으로 끝낼 예정이에요. 아, 마음에 들어요. 짜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이에 신상이 이만치 도착을 했어요.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옆에다 두고 하나씩 뜯어볼게요. 일단 제일 옆에 있는 택배부터 짜잔! 첫 번째 택배는 플라리아 브러쉬인데요.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플라리아 브러쉬에는 이제 얇은 세필 브러쉬가 없어서 이번에 3종이 새로 나왔다 그래요. 이렇게 캡이 씌어져서 나오고요. 이게 길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이런 길이 차이가 있어요. 진짜 얇게 나왔기 때문에 라인 그리는 데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택배. 두 번째 택배는 포치 신상이고요. 미도리 원장님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미도리 글리터예요. 초록초록한 버전이고요. 다섯 가지 모양이에요. 비즈팝에 이어 나온 글리터들이고요. 메탈 비즈인 실버팝, 골드팝이고요. 뉘앙스 느낌이 풀풀하게 진주까지 들어있는 무드팝. 여러 가지 색상이 들어있는 하트팝. 제가 제일 귀여워했던 이니셜이 적혀있는 네임팝이에요.
와. 이번에 치유에서는 파우더랑 자개를 보내주셨는데요. 파우더는 위스키 온더락, 앙큼상큼 라임, 물보라를 일으켜, 피치 에이드 이렇게 네 가지예요. 요 다섯 개는 일반 자개 느낌인데요. 남아있던 요 일곱 개의 자개는 약간 조약돌 느낌이 나는 자개예요. 이번 신상은 가을 뮤트 컬렉션이에요.